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요, 얘네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난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는 자들에겐 대려 지네 전략만 드러날 뿐이야. 지네 미천만 보일 뿐이에요. 아무리 이단에 와서 들이대고 우리가 혹시 실수로 이단에 가서 뭐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이 합력해서 선의로서 이 악한 것들이 파악이 되고 이럴 뿐이지, 주님 안에 있는 게 열쇠고 키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마음 다 드리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 틈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세상에 막 치고받고. 하여튼 이 미혹들, 이 마무리 부분 좀, 이 미혹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를 보셨고 이걸 좀 볼게요. 그러면 영화는 일반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경을 좀 넓혀서, 그럼 애들은 말짱할까? 애들에게 가는 건 과연 어떨까? 애들이 보는 건. 이걸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만화 아시죠? 마징가입니다, 마징가. 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바로 그 한강 뚫고 나오는 마징가인데, 자, 이거 마징가 만드신 분 이름이 나가이고예요, 나가이고. 이 형님 생각을 한번 볼게요. 물어봤어요. 나가이고 형님, 저기 마징가를 만드시는데, 마징가뿐만 아니라 만화를 그리시는데, 만화가신데, 만화의 철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생각하고 만화를 그리세요? 만화 철학이 뭐세요?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 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 심플하게 딱 줄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화 철학이 뭐예요? 그랬더니 악마에게도 나름대로 이유와 정의가 있을 것이다. 아니 만화 철학이 뭐냐니까. 만화 무슨 생각하고 그러냐니까. 만약 사탄이 이겼다면 사탄이 신이 되는 역사도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소리를 해요. 만화 철학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 사탄이 진 것도 알아. 이 사람 뭐예요? 사탄 숭배자입니다. 사탄 숭배자예요. 보세요. 만화 철학 물어봤더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악마도 이유가 정의가 있지 않을까? 사탄이 만약에 이겼으면 진 것도 알아요. 이겼으면 사탄이 신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사탄 숭배자입니다. 만화 작가 형님이.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가지신 이 사탄 숭배하신 형님이 만화 그리면 어떤 만화 그릴까요? 막 샤방 막 꽃 날리고 이런 거 그릴까요? 아니면 그 사상 그대로 담아서 그릴까요? 그대로 담을 겁니다. 자, 이분의 첫 데뷔작이 이름이 데빌맨이에요. 데빌맨. 만화 이름이 데빌맨이에요. 데빌맨. 첫 작품이. 주인공 이름 누군지 알아요? 미스터 사예요. 사탄의 관점으로 세상을 쫙 봅니다. 70년대 만화예요. 여기 나오는 요소들은요, 세기말적 요소 다 있습니다. 세기말적 요소들.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70년대. 사탄 관점으로 그린 만화. 사탄 숭배자가 뭘 그리겠어? 똑같이 그리죠. 그 다음 쭉 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면 마징가. 그래도 좀 유명한 마징가 좀 볼게요. 마징가. 마징가 작가한테 의미를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 뜻이래요. 마신아예요. 마신아. 악마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는 존재. 작가가 밝히는 바가. 자, 사단은요. 자, 하나님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진리시죠. 진리. 네. 막 하나님 진렸어 이런 거 말고 진리. 진리입니다. 진리란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진리예요. 무조건 절대 잣대예요, 그냥. 누구한테건, 뭐, 어느 때건, 너 배경에 뭔가 상관없어요. 진리라면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요. 성질 자체가 진짜 고약해요. 극단적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 물론 우리가 뭐, 이분법으로, 이원론처럼 이렇게 이거 아니면 무조건 저거다. 이건 아니라, 그냥 진리 자체만 보면 어느 상황이든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이 잣대, 절대 잣대. 분명한 거예요, 진리는. 근데, 하나님 진리이시고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스터 사가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게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사비. 어둠이에요, 개념적으로 보자면.
어둠에 빛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냥 박살나버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말해서 사탄이 지 정체를 있는 그대로 까고 하얀 마차 뜬다 박살나버려요. 그냥 물론 게임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고 창조주랑 이 피조물을 어떻게 까불어. 근데 그게 개념적으로 보자면. 근데 보세요, 사단이 자기는 어둠인데 이 드러나면 박살, 이 진리랑 자기는 맞설 수가 없어요. 드러나면 그냥 박살이야. 그래서 왜 뭐하냐, 지는 꼭 숨어있어요. 지는 꼭 숨어있고 절대 잣대 있죠. 저것만 어떻게든 맨날 누룩 뿌리고 희끄무리 얘기하고 맨날 이거를 희석시키고 뿌옇게해요. 왜냐면 절대 잣대는 저것만 없애야 되니까. 저게 자기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감히. 이해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십자가 앞에 정사와 권세가 이 사단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한 진리 앞에는 이게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고 맞짱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절대 잣대를 맨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악마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대. 이게 뭐야? 관점만 바꾸자 이거야. 계속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여호와가 악한 신이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사주받은 사람들 보면 이 맨날 바꾸는 거예요. 성철수 형님도 아까 보세요. 뭐라 그래요? 부처가 사실은 사단이고 사람들 오해하고 있다. 선이건 계속 거기 읽어 내려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이건 악이건 다 이 안에 하나고 그런 잣대도 없이 싸울 필요 없이 이 안에 다 하나인데 왜 그러냐? 절대 잣대가 없어요. 그냥 그 개념을 다 깨버려요. 다 흐미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1차적으로 하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존재하지 않다고 믿기 만들기 바라잖아요. 자기가 누가 사단 귀신 얘기하면 생각을 바로 줘. 전 미쳐서 그래, 또라이라서 그래. 예를 들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박살나니까 자기 정체를 숨어야 돼 일단. 그렇게 하는 건 숨어있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저거. 그 다음에 정체가 드러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뭐 자기를 그냥 무섭게 보인 게 아니라 막 완전 겁이 이빨 좋았고 나 건들면 너 죽어 막 이러고 있어. 막 허풍만 이빨 하는 거야. 아니면 되려 반대로 난 무시해도 돼. 내버려 둬 하고 뒤에서 막 호박씨가고 뭐 이런. 어떻게든 자기는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댕겨도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처음 주는 사단이 묶으라는 게 이거야. 이미 지금 놓쳤잖아. 하나님께. 그러면 이거야. 적당히 믿어야 돼. 광신된 되면 큰일 나, 너. 사단이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예수님 안에서 권세를 깨닫고 지 머리를 박살내고 지 가는 곳마다 지 나라가 박살날까봐. 숨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는 지는 안 나오고 맨날 숨어갖고 뒤에서 막. 특별히 근본적으로는 질 없다고 생각하게. 영적인 걸 무지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이게 드러나버리면 자기는 맞설 수가 없어. 그냥 박살나버리니까 뒤에 숨어갖고 그런 거 없어. 귀신 이런 거 없어. 사단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참 웃긴 이미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단 장난이에요. 사단이 대놓고 뿔 달고 막 꼬리 달고 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왜 적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처럼 곽광받고 존경받는 진짜 겉으로 보이는 거짓 평화와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선한 것들 겉으로 볼 때 뿔 달고 오지 않아요. 사단은 전략이에요. 유치한 전략이지만 하여튼 숨어 있어요. 마징가도 이런 개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잣대로 없어요. 애들 보는 것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 이것도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거. 이런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마징가입니다. 마징가. 여기 그럼 요소적인 것도 좀 볼게요. 여기 캐릭터 중에 혹시 이분 아세요? 자, 이분을 내가 형님이라 그럴지 누님이라 그럴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 분인데 애들 보는 건 요소적으로도 잘 이렇게 쉽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요소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이게 이 사람은 세대말적인 그런 종말 증거들 다 집어넣었는데 특별히 성적으로 이렇게 망가진 부분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 아수르 백작이 모르겠어요. 아세라를 뭐 아슈라로 일본 발음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 쉬멜이라고 이게 외국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수술을 해갖고 남자 성기 여자 성기 다 있으신 분들 있어요. 죄송해요. 혹시 되게 거부 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맞짱 뜨겠다고 이제 몸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빨리 만나야죠. 근데 이런 게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요소적으로. 아, 끔찍하게 그냥 애들 보는 막 70년대 말합니다. 70년대 이런 거 보고 자라면 이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동경하고 대략 이걸 또 추구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 애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단의 절대 잣대 깨버리는 이 사탄적인 관점 이런 요소들이 왕창 들어있는 이 만화가 애들 보는 로봇 만화였어요.
애들 보면 로봇만 와. 이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마징가는 종류가 3개예요. 마징가 Z,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죠. 3부작. 3부작인데 이 사단에게 사주받은 이 만화를 통해서 사단이 애들에게 주고자 하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유럽으로 수출됐습니다. 유럽으로. 여러분들 그 개념이 있으세요? 시청률 개념이? 시청률 개념? 드라마가 완전 떠갖고 막 그 대한민국 사람들 다 맨날 얘기하는 드라마가 완전 뜬 게 만약에 있다. 그럼 시청률 한 30% 40% 사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대박친 드라마가 막 있으면 30% 40% 사이입니다. 아무리 떠도. 근데요, 마징가 시리즈 이 그랜다이즈 특별히 이게 수출이 됐는데 프랑스로 기본 시청률이 80, 90%가 나와요. 기본 시청률이. 80년대 초에요. 기본 시청률 80, 90%. 놀라지 마십시오. 순간 시청률 100%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100%.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근데 워낙 이렇게 뜨니까 프랑스에서 너무 놀라갖고 일본 문화 경계령까지 내렸어요. 이렇게 떴다고. 이 마징가 사단에게 사주받은 이 만화가 이렇게까지 떴어요. 당연히 뜨지. 질문입니다. 그럼 이런 만화를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들어진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는 주님께 샤방으로 자랄까요? 아니면 그 열매가 무럭무럭 생겨나면서 자랄까요? 생겨나겠죠? 70년대 만화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점점점 소프트해지는 게 심해져서 15년 전 만화, 15년 전 만화 잠깐 보겠습니다. 에반겔리온! 보신 분? 아, 아무도 안 보셨군. 뭔지 혹시 그림은 보신 적 있으세요? 음악만. 대충. 음악만. 에반겔리온이에요. 15년 전에 떠갖고 지금도 매니아층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에반겔리온이라는 만화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에반겔리즘이 복음주의고 에반겔리스트가 복음전도자죠? 그걸 어설프게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반겔리온이래. 근데 내용이 이래요. 로버트 만화입니다. 로버트 만화. 로버트 막 알죠? 막 도시에서 로버트 싸우고 막 이런 거 큰 거. 이런 만화예요. 똑같이 애들 보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시대, 이 만화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인류 마지막. 말세야. 그래갖고 창조주가 천사, 사도 이런 이름으로 로봇가 와요. 이 지구에 인류를 멸망시 마지막 때라고 심판한다 이거야. 오는 큰 로봇들이 사도고 천사들이야. 얘네가 와갖고 깨고 부수는데 이걸 맞장터 싸우는 거예요. 팍 로봇으로. 자, 기본적으로 애들 보는 만화 이런 이야기들은 선과 악이 분명하다고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고 그렇게 알고 있죠. 여기에서 절대 악이 나옵니다. 누구죠? 이 만화에 절대 악이 나와요. 하나님입니다. 이 만화 기본적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파멸하려는 존재인데 우리는 모든 과학력과 기술과 이런 걸 다 협력해서 이거 맞장구서 싸워야 된다. 이게 이 만화 기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파멸하는 존재야. 대놓고 이렇게 끔찍한 적그리스도적 만화야. 애들 보는 거. 애들. 응? 너무 심각한가요? 이게 전 세계 어린아이들, 심지어 청년들, 중고등학생까지 열광하는 만화 내용이 이거예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인류를 파멸하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합력하여 살면 맞짱 뜨자. 바벨탑 쌓자. 뭐 이런 내용이야. 와. 끔찍하죠? 네. 질문이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보고 자란 애들은 열매 가르치고 막,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럴까? 아니면 이렇게 될까? 그냥 자라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에게 극적으로 적그리스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지금 영화도 마찬가지, 만화도 지금 몇 개만 보죠, 딸랑? 끔찍하죠? 몇 개만 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 자는 영감들이 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몇 개만 지금 딱 본 거예요. 이게 90년대 중반 만화예요. 지금은 나오는 만화들은 저는 전혀 안 봐서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도. 더 심하겠지, 심하면. 그죠? 그럼
이런 걸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사단이 사주해갖고 지금 이런 걸 보고 자라는데, 바로 이어서 게임을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도 그냥 맞간 게임들 워낙 많은데, 한 게임만 딱 얘기할게요. 한 게임만. GTA라는 게임이 있어요. GTA. GTA 해보신 분? 없으신. 아시는 분? 뭔지? 모르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정말 자유로운 게임입니다. 진리를 따라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를 막 부릴 수 있는 자유 있죠. 방종한 게임이에요. 길 가다가요, 도시에 살아요. 그러다가 차가 지나가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때리고 깨갖고 막 차 막 떼서 막 타. 어떤 차든 트럭이건 조그만 차건 상관없어. 타고 가다가 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 죽여요. 팍팍팍팍팍. 뒤로 깔아 뭉개고 막 부수고 막. 지나간 사람 마음대로 때려 죽여도 되고 쏴 죽이고 막 지 마음대로 막 부릴 수 있어. 온갖 짓을 그냥 도시에 걸어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최고입니다. 시리즈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마음껏 자유를 죄의 방종을 부리는 그런 게임인데, 제가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갖고 이제 옆에 가는데, 원래 게임기 팔고 이런 데 가면은 게임을 해볼 수 있게 이게 바깥 테레비로 영상 나오고 해볼 수 있게 해놓잖아요. 일본을 지나가는데 초딩 애가 완전 뭘 심취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겉으로 볼 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얘 화면을 보면 뭐 하는지 나오잖아요. 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딩이, 초등학생이 이걸 막 하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나. 트럭을 하나 딱 훔치더니 지나가는 사람을 빵 뭉갰다가 뒤로 뺐다가 깔아 뭉갰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있어요. 얘가 나 보고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겉으로 볼 땐 아무도 모르지. 겉으로 볼 때. 근데 얘 지금 속이 어떻게 돌아가지? 화면에 나오잖아요? 지겨웠나봐. 트럭 딱 내리더니 숨어갖고 총을 하나 딱 주세요. 총 하나 딱 주서갖고 벽 뒤에 숨어갖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빵! 쏘니까 머리가 분수처럼 팍! 터져. 또 잠깐 숨어. 또 지나가는 사람 숨어있다가 빡! 얘가 이거 할 때마다 희열을 막 느끼는 게 막 느껴져, 옆에서 막. 소름이 그냥 이게 쭈뼛쭈뼛 돋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뭐가? 남들이 볼 땐 얘 그냥 서 있는 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미운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 앞에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건데, 게임을 통해서 얘는 지금 살인을 막 하고 있어. 희열 느껴가면서 그 맛을 막 그 죄 열매를 맺는 게 어떤 맛인지 맛을 막 느껴가고 있어요. 막. 초등학생. 영화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8mm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8mm? 옛날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거? 8mm 아니면 뭐, 황해는 잘 안 봤지만, 황해를 얼핏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황해 영화 아시죠? 사람을 하면 살인을 막 즐기게 하고, 막 합리하게 하는 게 있어요. 막 내가 막 보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게 하는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다 들어오는 게 있는 건데, 이 게임, 이 초등학생이 이 끔찍한 실제 살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소름 돋는 줄 아세요? 얘가 초등학생인데 좀만 있으면 이제 질풍노도 시기 오잖아요. 그죠? 사춘기 때. 내가 얘 부모야. 아니면 학교 선생이야. 얘가 뭐라 그랬고 내가 야 뭐라 그랬는데 얘가 열받을 때 그랬고 내가 확 해갖고 저를 아예 조사버리는 케이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이 게임 보고 이 게임 하던 사람이 나와서 대낮에 똑같이 사람 막 찔러 몇 명 죽였습니다. 잠원역에서. 이 게임 하다가.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한 개만 보여드리죠. 이런 게임이 지금 왕창 널렸어요. 이런 게 유행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얘네가 이렇게 살인 병기로 지금, 내면이 지금 살인 병기잖아요, 지금. 아유, 게임으로도 일본 뭐 엉망진창이 많습니다. 막 지나가는 여자 범하는 게임도 포함해서 그런 거 애들 막 하고 있는데, 게임으로 지금 살인과 이런 게 온 게 다 있어요. 그죠? 질문입니다. 게임도 영감으로 만들어져요. 게임도. 영감이 아닌 부분이 아닙니다.
게임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영적으로 막 목 졸려 죽어요 스스로. 맨날 막마 그려야 되고 귀신 그려야 되고 막 세계관도 마찬가지고요. 이 게임을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들. 아까 봤다시피 애들이 보는 만화들 있죠. 그들 삶 가운데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고 아주 극단적이고 클리어하게 영적인 적그리스도 열매들을 지금 막 맺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단이 이걸 뿌렸다고 일부러 막 띄워놓고 뿌리고 있어요. 사상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열매가 왕창 맺어주고 실제 프랙티컬하게 진짜 행위적으로는 뭐라고 있냐면 이 살인하는 걸 막 하고 있어. 사단의 의도가 있어서 이걸 뿌려요 애들한테. 애들이 이 인류를 지금 의도가 있어갖고 애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사냥하고 잡아 죽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고요. 마음에 준비되셨어요?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우리 짜증나는 거 보는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문학. 문학 좀 보겠습니다. 문학. 원래 문학은 워낙 또 맛이 가는 게 많으니까 다 넘어가고 딱 한 가지만 볼게요. 이걸 통해서 보고 싶은 영적 진리가 있으니까. 다빈치 코드입니다.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보신 분? 다빈치 코드 파악해야 됩니다. 보셨고, 보셨고. 자, 저는요, 영화로 봤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난리 치는 거야. 보지 말라고 막. 더 보고 싶어. 도대체 뭔데? 뭔데? 어? 저 보다가 진짜 유치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유치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나 뭐 이런 사단이 맨날 유치하잖아요. 난 한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야. 이거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의 논리가 하자가 있는 거야. 진짜 머리가. 자, 영화니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영화 입장으로 예를 들게요. 제가 영감이야. 내 영감이야. 메시지죠. 그죠? 그럼 제가 이 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낚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도 황당해서 이게 좀 구현을 해봐야 되겠어. 제가 다빈치 코드예요. 메시지예요. 영화를 지금 보신 분들이야. 책이건 뭐든. 그럼 이래. 처음에 이렇게 낚아. 사람을 낚을 때 뭐라냐면, 니네 혹시 그 성배 아니? 성배? 최후의 만찬 때 예수가 그 포도주를 마셨던 그 잔 알아? 잔? 알 게 뭐야. 그 뭐가 중요해? 종이컵으로 먹든 뭐로 먹든 뭐가 중요해? 피가 중요하지, 포도주가 중요하지, 그 잔이 뭐가 중요해? 근데 막 잔 아니 막 물어봐. 아 모르지, 몰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낚여. 어, 너 몰랐구나 이래갖고 확 낚여갖고 영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서 계속 이 스토리에서 하나씩 진행하면서 이런 거야. 중간에 또 막 너 혹시 그러면 막달리아 마리아 복음이라고 아니? 빌립 복음이라고 아니? 알 게 뭐야? 그때 이단서가 한둘이야? 아니, 몰랐지. 몰랐구나. 몰랐구나. 너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이렇게 써있어. 예수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 없대. 저기 그 막달라 마리아랑 거시 해갖고 막 해갖고 잘 살고 애들 딸라고 잘 살았대. 몰랐지. 이 내용, 이러는 거야. 이단 헛소리도 알 게 뭐였고. 근데 갑자기 이래. 주변 사람들도 난리 나지. 어머머머. 막 낚이기 시작하는 거 하나씩 막. 너 이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뭔지 아니? 그때 그림이 싹 등장합니다. 딱 지금 주장을 하잖아. 귀신이 딱 지금 주장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이거라고 싹 들고 와. 그 다음에 갑자기 그림을 막 풀어줘요, 설명을. 자, 그림 보는 것도 중립이고 다 중립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영을 통해서 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의 저는 깜짝 놀란 게 무슨 호미케한 형이 갑자기 마이크를 딱 잡더라고. 호미케한 형이 대놓고 그리고 그림을 설명해 주는데 세상에 그걸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말이야. 난 무슨 이거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진짜로 지금 세대는 큰 믿음 세대예요. 나 어제도 얘기하고 왔는데 엄청난 믿음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갑자기 이래. 너 그림을 딱 보더니 여기 뭐 M자인가 W자인가 이거 보이지? 여자란 뜻이야. 그럼 어머머머머머. 너 옆에 요한이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요한은 그 당시 때 다 그냥 여사처럼 그렸어요. 여자처럼. 왜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갖고 그냥 곱상하게 그렸어. 그냥. 근데 여기 베드로 형님이 칼을 빼고 있거든요. 그림에. 요한복음 13장만 똑바로 보잖아요. 묵상 깊이 할 필요 없어. 그냥 똑바로만 보면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자꾸 가신대잖아. 자기 나 간다. 나 갈 때 됐다. 뭐 이러니까는 막 제자들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지금 뭐야 지금. 그리고 또 막 마음 약하신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비로소 막 때가 되심에 이 십자가 비밀을 밝히시는데 나 죽으러 왔다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뭐랬냐면은 주님이 능력 있으시고 권위 있으시고 큰일 하셔야 되는데 크게 쓰임 받으셔야 되는데 아 죽는데 마음 약한 소리 하시면서 그래갖고 나이가 어린 거 보고 주야 막 주님 혼내요 막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다고 리뷰크라 돼서 꾸짖었다고 됐어요 막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베드로 또 시커 먹잖아 이 사단아 이런 소리 듣고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아직 주님이 능력은 있으시고 그러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사리 분별을 조금 못 하셨나 보다 이래갖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 지키고 싶은 거야 죽으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은 자기가 또 니네 중에 한 놈이 판대 베드로 입장에서 누구야 누구냐 이거야 지금 막 요한복음 13장이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그때 요한이 옆에 또 기대고 있어 이렇게 요한이 그러다가 또 주님이 내가 또 판 니네 중에 한 놈이 판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아주 이제 준비한 거지 왜냐면 누굽니까 라 물어보지 않아요 요한한테 고갯짓으로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있어요 고갯짓으로 누군지 물어봐 예수님한테 그래서 요한이 또 물어봐 주여 누구니까 주님 또 있는 그대로 말해 나랑 지금 빵 먹는 개 이래 막 하여튼 주님이 우리 친구 삼으셔갖고 비밀을 없이 그냥 다 말, 너무 말씀해주니까 설마야꾸 우리 못 믿을 때가 많잖아 그죠? 그래갖고 또 걔보고 주여 접니까 너다 나가라 나가 이래 막 설마 그거겠어 이렇게 생각해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그래갖고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그 문맥상 보면은 왜 그렇게 이렇게 고갯짓으로 조용히 물어보냐면 지가 처리하겠다 이거야 뭔지 알죠? 다빈치는 그냥 그거 똑바로 잘 본 것뿐이야 그냥 성경을 근데 갑자기 칼 들고 있는 게 옆에 기대고 있는 얘가 무슨 뭐 마달라 마리아인데 베드로가 교회의 수제자로서 뒤로 한창 밀릴까봐 그 라이벌 의식을 느껴갖고 칼을 들고 칼부림 한번 칠라 그랬다 이거를 쫙 얘기하는 거 그림을 가지고 이런 헛소리들을 근데 이 헛소리에 좀 웃겨갖고 푹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 반응에 막 입으로 고백을 안 해서 전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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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렇구나 이렇게 쫙 퍼지는 거네 너무 깜짝 놀랐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건 유치원생도 이 논리를 믿는다 그러면 걔 문제가 있는 애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밭이 이제 준비가 딱 됐어 갈렸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빈치 코드가 내리 요 마음밭 갈아놓은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어우 참 유치원 못 보겠어요 보세요 I'm listening now. For 2,000 years, church has rained oppression and atrocity upon mankind. Crushed passion and idea alike, all in the name of their walking God. Proof of Jesus' mortality can bring an end to all that suffering. Drive this church of lies to its knees. Jesus must be shown for what he was. Not miraculous, simply man. I'm sorry. The dark con can be exposed. Mankind can finally be set free, and we can do it, Robert. The three of us. Could you, Robert? To destroy our hope of freedom, to deny every pilgrim the chance to kneel at the tomb of the Magdalene, how could you? Oh, you couldn't. You solved it. You took the scroll out before it broke! You solved it! Oh, you'll find it, Robert! You'll find it! Do you know what you do? You find the girl, you kneel before her, and you set her free upon the world! The man there has got the map to the Holy Grail! 마음밭을 갈아놓은 다음에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교회가 여지껏 뻥쳤다 이거야. 교회 기본적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 근본적 메시지. 심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린 죄인이다. 근데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다. 이게 우리가 기쁜 소식 아니냐. 이게 교회의 근본 존재 메시지예요.
근데 뭐야, 이게 거짓말 했다 이거야. 예수가 죽지도 않은데 무슨 뭐 죽었다고 쇼해갖고 괜히 겁주고 사람 막, 응? 지옥 가니 무슨 천국 가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된대요? 인류가? 자유로워진다. 뭐에 대해 자유로워진다는 소리야 대체? 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죄를 막 지다가도 가끔씩 양심이 짜증나게 건들 때가 있어 막.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샘플을 드리자면 막사내가 있었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주변에 예수쟁이 한 명씩 붙어 부담스럽게 와 울면서 막 주님 널 사랑한다 막 너 지옥 가기도 안 된다 그런 짜증나잖아 막. 아 뭐야 잘 살고 있는데 저 뭐야 죄 막지고 살다가 갑자기 그냥 갑자기 혼자 만약에 주님이 주신 생각이 갑자기 올 때가 있어 이런 식이야. 만약에 저 예수쟁이 저 부담스러운 애들 제가 만약에 진짜 0.0001%라도 만약에 사지리라 봐. 아 그럼 찝찝하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혹시 양심도 좀 그렇게 얘기하고 찝찝할 수 있잖아. 아 찝찝해. 이러고 있는데 죄를 저도 약간 그 0.1%의 그 찝찝함. 메시지 이거예요. 천국, 지옥, 구원, 뭐 십자가 다 뻥이니까 어? 뭐에 자유로워지냐? 네 죄를 마음껏 프리하게 지라. 이 소리예요. 죄의 죄책감에 자유해서 인류가 자유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심플하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메시지예요. 다빈치 코드가 주는. 앞에 내용들은 그냥 마음밭 가는 그냥 이거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영이 근본인 거 아니까 미디어 컨텐츠라는 껍데기 빼고 다빈치 코드라는 뭐 껍데기 빼고 책이니 뭐 영화니라는 껍데기 다 빼고 뒤에 숨어갖고 이걸 마이크 속닥거리고 있는 놈이 있어. 이 말을. 이놈을 나 잡았고 머리끝을 잡아서 얼굴 딱 보면 이거 누구예요? 아 누군지 헷갈리세요? 미스터 사요 그냥. 그냥 뒤에서. 자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말도 안 되고 유치하죠 지금 보면 이 내용이. 근데 왜 이거 다 믿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란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새까만 얼굴도 새까만 얼굴이지만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든 등지고 있어. 우리 여쭤볼게요. 우리 죄된 속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은 바로 아멘 바짝 믿겨요? 아니면 이렇게 믿음의 의지를 써서 막 하게 해야 돼요 막. 그냥 믿었어. 아니 원래 우리 예수 안에 믿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죄된 속성상 얘기를 해보자면 믿기 어렵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부인할 수 있는 이 지식들 뭐 소리들 있잖아요. 두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바닥 아멘으로 창창창 쌓입니다. 죄인이라서 나오는 증거예요. 현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어떻게든 부인하고 대적할 수 있는 지식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쌓습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세대 가면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과학적으로 좀 얘기하라 이거야. 헛소리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그죠? 얘는 과학이 뭔지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과학이란 건 아까 얘기했던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법칙들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물리를 보자면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과학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하나님의 질서들 있죠? 이것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어떤 공식으로 푼 게 물리 공식이야. 그죠? 이건 진리 맞아요. 진리예요. 이건 불변이야. 이거 돌아가 이 법칙대로. 근데 이런 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 말고 원소도 마찬가지죠. 원래 존재하는 그거 특정상 특정만 이름만 매긴 것 뿐이야. 이 원소는 이건 것보다 새로 만든 게 아니라요. 그 공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리는 거지. 원래 존재한 진리를. 그런데 썰이 있어요. 과학 중에도. 이건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론이야. 썰이야. 썰. 빅뱅 썰. 아니면 진화론.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를 표현한 과학이 아니라 이거예요. 혹시 야 이런 경우가 있다 쳐보자. 응?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쳐봐.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우연히 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쳐봐. 또 이 상황에 또 우연히 뭐가 됐다 쳐봐. 일곱 가지 우연적인 컨디션 위에 조건 위에 이러면 혹시 이런 게 가능하지 않냐? 라고 말한 이건 문자 그대로 썰이에요. 썰. 론이에요. 론. 이해되세요? 가설론이 이건 과학이 아니라고요. 주장이에요. 주장. 근데 이거는 지금 전 인류가 큰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다 받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왠지 아세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창조 질서를 성경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이 우주 질서, 자연 법칙만 똑바로 묵상해봐도요. 그냥 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창조주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생각해봐. 이거를 지금 이 심플해 보는 것도 갑자기 우연히 생겼대. 그러면 이거 믿는 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온 우주와 행성과 궤도와 질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내가 직접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우연이야라고 믿는 믿음 자체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시편은 그걸 보고 바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한 자는 바보다.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받아들여져야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할 수 있거든만. 그러니까 거짓말들은 그냥 다 두드려보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진짜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못 믿고 이게 죄라서 가능한 우리가 존재가 죄이다 보니까 이런 유치하고 말되는 것들이 뿌려질 때마다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주로 이 예배당 보면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유, 우리가 믿으라면 그냥 바닥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아멘하고 믿으면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워낙 안 믿으니까 서갖고 말씀 구절 열어서 딱 읽어 몇 개를. 읽은 다음에 이거 믿고 할렐루야, 아멘. 와, 너무 좋다. 끝나면 끝나. 예배 끝나 우리끼리 신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이거 읽고 하도 못 믿으니까 갑자기 역사적 증거를 좀 해주고 과학적 증거를 좀 해주고 관련된 간증을 좀 해주고 딴 게 아니라 이거 믿으라 이거 그냥 하도 안 믿으니까 인간들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헛소리들이 예수님께 들어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왕창왕창 아멘으로 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처럼 미디어와 지식의 교류가 발달한 시기에는 하나님 대적한 헛소리들은 강력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빛이 가면 상관없죠. 문학이에요. 문학. 자, 언론 부분도 원래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언론 부분은. 언론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3인시오란 말 들어보셨죠? 3인성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다가 누가 와갖고 문 딱 열고 야! 호랑이 왔대, 호랑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넘어가. 내가 5분 있다가 계속 이렇게 놀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고, 야, 호랑이 앞에 있다니까, 그러면, 에이, 설마. 그리고 딱 5분 있다가 누가 와갖고 또 팍, 호랑이! 이래요, 호랑이. 그러면 우리가 짐 바로 싸고 막 여기 막 위에 매달리고 난리 날 거야, 막. 이게 3인 시험입니다. 3명이 와서, 도시 안에, 3명이 와서, 시장 안에 호랑이 있다 그러면, 믿는다. 세 명이 와서 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여지껏 우리가 본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오는 메시지들 있죠? 이것들 우리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언론은 그 중에서도 아주 직설적인 얘기입니다. 같은 한 사건이 있어도요, 아까 본 것처럼 그 사건은 중립일지 몰라도 내가 어느 영에 속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영에 붙들려 있냐에 따라서 그 말을 그렇게 풉니다. 말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전화되는 거예요. 언론은 특별히. 그리고 많이 얘기한 놈이 장땡이에요. 언론은. 아무리 헛소리도요. 많이 얘기하면 계속 들으면 이게 진짜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모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음모론. 자, 음모론 중에 실제 음모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음모가 아니라 실제인데 메이저급 언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끔찍한 짓을 자행하는 거기 때문에 메이저급 언론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소수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저는 음모론자라고 치부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언론은 기본적으로 많이 말하는 애 뭐 왕창 말하는 애가 장땡이에요. 들으면서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혹시 못 보신 분 있다면 유튜브에서 그 제가 언론 보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가 되고 있는 부분을 나눈 게 있는데 혹시 그 미디어의 실체라고 이제 두 번째 편이 있거든요. 제가 따로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하여튼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언론 파트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보시면 언론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언론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언론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지금 우리 몇 개만 봤죠? 몇 개만. 몇 개만 봤습니다. 다 본 것도 아니에요. 몇 개만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상상이 하셨나요? 이걸? 이런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대충은 아, 안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정말 전략적이고 구체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우리를 속이고 묻게 만드는 건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몇 개만 봤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몇 개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거 몇 개 없어요. 이거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미디어 컨텐츠는 전부 다 이와 같이 우리를 끔찍한 한 대적한 자리 가운데를 몰고 가게 하고 묶어놓게 하고 거기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눈 어떻게든 가려갖고 당장 썩어 없어질 것들, 죄들, 쾌락들 여기 묶어갖고는 노예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신매매를 해서 어린아이를 마약 막 집어넣고 쾌락에 미치게 해갖고 참 아빠 못 보게 사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 거래요. 미디어 컨텐츠로 지금도. 사단이 여지껏 아주 잘 써왔었습니다. 아주 잘. 그래서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열매들 몇 개만 볼게요. 지금 당장 열매들. 동성애를 부끄러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법으로 잡아 쳐놓는 이 뒤틀려버린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귀가 지금은 주인 돼 있는, 임금 돼 있는. 자, 죄의 모양을 보고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죄의 모양을. 죄의 모양은 로마서 1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세상 문명들은요, 다 과학의 진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죄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똑같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도 이분을 내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뭐 어떤 썩어 없을 것들, 피조물들, 다른 잡신들, 그게 어떤 거든 자기 탐심을 위한 거고 자기 죄를 위한 추구하기 위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있는 겁니다. 우상은 자기 욕심 추구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에요. 종교적 핑계들. 종교로 보면 그래도 좀 어떻게 커버가 돼 보이니까.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음란이나 음란해집니다. 음란. 왜냐면 두 마음을 이미 품고 있으니까요. 음란의 열매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음란의 열매가.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데 안 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갈 때까지 가봐라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 동성애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틀려질 대로 뒤틀려진 정욕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로맨스 갖다 바르고 아무리 이상한 걸로 포장해봤자 죄송합니다. 뒤틀려버린 정욕에 불과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요즘 되게 놀란 게 우리 교회 가운데 동성애가 상당히 많은 건지 저도 몰랐어요. 이 끔찍한 게. 자매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외모가 세속적 기준으로는 약간 좀 남성다워.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기준은 둘째치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해요. 근데 놀림을 받습니다. 남자들한테. 야 남자 너 남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내 정욕은 그대로 있습니다. 남자한테 외모 때문에 상처받아서 남자는 차마 못 보겠어요. 정욕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같은 반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인데 같은 반에 어렸을 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친척 오빠나 어떤 이렇게 성적인 어떤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두려움 때문에 또 남자는 무서워요. 근데 정욕은 또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 들으면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그 두 상처가 모인데 정욕끼리 서로 교통하는 게 죄송하지만 동성애입니다. 여자들만 지금 얘기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든 정욕 풀고 싶은데 제한이 있고 범죄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나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양심만 안 속여도 양심만 똑바로 찾아와도 주님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동성애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게 어떠한 죄든 우리가 죄면 양심이 알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근데 양심도 이거 하면 진짜 끝자 이거 진짜 아니다 라는 거 뻔히 알고 이거 하면 진짜 죽는다 사형이다 라고 알지만서도 이거를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예 뻔뻔하게 이제 나와서 야 이거 괜찮아 다 오라
이 지경에 가면 하나님의 통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인내심을 초월하게 됩니다. 진노가 쏟아져요.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헬라가 그랬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뭐, 다른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폼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진노의 한계입니다. 사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가 무슨 권능이 있어갖고 우리에게 권능을 팍 찔러갖고 우리가, 아, 사단 권능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걸 얘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하는 것. 그 심판의 삭슨, 결과는 지옥 가는 겁니까? 그걸로 지옥 가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얘를 진짜 얼굴 똑바로 보면은, 우리 진짜 어이없을 거예요. 얘가 얼마나 거짓말로 지 이미지를 막, 무턱대고 무섭게 만들고, 막, 조그만 거짓말 맨날 전부 다 거짓말로 지 만드는 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대가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뭔지 잘 알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 있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누가 안 시켜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 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 다 그거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위에서 내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 여자분들은 외모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수도 있고, 뭐 명예, 돈, 뭐든 간에 누가 나한테 안 시켜도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면 그게 날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것들은 내가 진짜 믿음을 두고 있는 대상이 날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나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내가 들은 것들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말들, 세상이 말하는 바들 다 들은 것들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애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3. 누가 안 시켜도요, 애들이 공부 왕창 합니다. 잠도 잘 안 자면서 공부해요. 그냥 일반적인 고3들 얘기하면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면 진짜 자기가 왜 똑바로 대학 가고 공부하지 똑바로 말하는 애 없어요. 굳이 깊게 깊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는 건. 아유,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그 말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거 어디서 들은 줄 아세요? 걔네들이 그 얘기? 세상에서 물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에서 들었습니다. 집에서. 부모한테. 애들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넘어질 때 있잖아요. 일어나야 될 때. 진리를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 곳곳에 널려있는 게, 우리 봤죠? 지금 몇 개만 봤죠? 영화, 음악. 전부 다 하는 대적하는 거, 미워하게 하는 거, 음란하는 거, 막,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 영적으로 애들이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 책임. 애들이 넘어졌는데 이걸 잡을 데가 없어. 계속 수렁으로 빠져서 지금은. 우리도 이들의 피해자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했었어요? 언제 우리가 우울했었어요? 사람이 나 좀 인정해줄 때? 알아줄 때? 나 좀 몰라주면 우울하고? 돈 생기면, 손해 안 보면? 무엇이 나를 이루고 있냐?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 진리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책 평가만 하면서 잠깐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자책 평가만 하면서 평가로. 각자 평가가 틀릴 거예요, 다. 난 이렇고 이건 좀 모자른데, 저건 좀 괜찮은데, 난 이런데. 그 평가한 기준이 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내가 나를 인식할 때도 내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잣대에 의해서 내가 인식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도 그렇고요. 그 누구도 우리가 누군지 말해주지 못해요. 누구도. 이런 거짓말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지금 몇 개만 봤는데. 지금 다 조명 안 됐어도 우리 안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못 나가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들, 우리 움직였던 거짓말들 생각해보세요. 세상 가치들, 썩 없어진 귀신 말들. 하나님 진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누군지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만이, 우리 개인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개인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준 거 정말 적나라하게 하면 죄진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게 아니고 내 하나님 건데 내가 기껏 해봤자 나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죄진 것밖에 없어요. 나도 나를 주장 못한다고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면 세상도 못해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꼴을 다 아시고도 자기 생명값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분만 진정한 우리 주님입니다. 다른 거짓말들 우리를 파멸할 뿐이에요. 도적질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할 뿐이에요. 보세요. 최근 인터넷으로 확산되면서 충격을 안겨줬던 여중생 알몸 폭행 동영상. 그러나 일부 여중생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학교에서도 비슷한 폭력 행위가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중생 폭행 사건 봤어요? 동영상으로? 네, 봤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있죠. 그래? 있죠. 저희... 적당한데 우리는? 오히려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폭력 수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까지 폭력의 이유가 된다는 게 여학생들의 말입니다. 그 여자들이 더 심하죠. 남자들은요 그냥 싸움 나거나요 친구들한테, 여자애들은 사소한 걸로 때리는 게 많잖아요. 얘가 질투난다 아니면 얘가 뭘 잘했다 아니면 얘가 조금이라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돌분해서. 이렇다 보니 여중생 사이에는 친구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선배, 일명 일진백 만들기가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에 그게 심하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언니 오빠들이 조금 논다 싶을 때 때려서 그냥 얘가 이상하다 그럼 언니 오빠들한테 말하면요 친구들 이후 생각없이 그냥 다 때려요. 그러나 보호의 대가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성추행은 물론 성관계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빠들 때는 걸려고요. 그 오빠들이랑 막 자고 막 그런 애들 있어요. 막 일부러 밤에도 막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막 어떤 그냥 담배 불로 뒤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도 만지잖아. 네. 거기도 다 미안해서 만지고요. 막 만지고 그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심지어 보호를 빌미로 성매매까지 강요당한다는 것입니다. 뭐 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팔고나 그런 식으로 하래요. 그래서 성매매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뭐 그 뭐냐 돈도 안 줘요. 보호를 대가로 한 남학생들과의 성거래는 여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대주고 뭐 담배 받고 하루 원나잇 같이 해갖고요. 백 맞는 다음에 누가 뭐 깍지를 막 꼰질르고 막 그런 거. 그런 게 많아? 네. 그런 게 상당히 많아? 네. 몸 대주면 막 그런 거 알지? 어? 뭐라고? 몸 대주면 막 좀 오빠들 쌓이고 막 그런. 아 왕따인 애들이요. 자기도 왕따가 되게 싫으니까 남자애들한테 몸 대줘가지고 백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일도 많아요. 네, 각 몇몇 있어요. 남학생들은 일명 백을 찾기 위해 찾아오는 여학생들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좀 친해지잖아요. 그럼 그 성관계 하면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한 막 자기가 누가 당하고 있으면 막 부르고 그래. 그럼 다 도와주고. 그냥 심심할 때 불러가지고 술 먹고서 같이 한번 자고 그냥 장난감 같이 갖고 놀고 그래서 그냥 집 보내고 그냥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그럼? 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청소년들의 성거래 실태. 대책 없는 학원폭력이 아이들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이게 한국 애들 지금 상황입니다. 중학생 얘기, 중학생 얘기. 마지막에 고등학교 애들 얘기 잠깐 빼놓고는. 지금 사람들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끔찍한 내용의 책, 음악, 영화, 얘네들이 아예 달고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진리에 목마르잖아요. 근데 얘네가 살다가, 우리가 살다가 다 인생의 굴곡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굴곡에 넘어지거나 이럴 때마다 존재적으로 넘어지고 이러면 일어나야 되는데, 진리를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주변에 온통 깔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끔찍한 저주들이에요. 다
얘네가 붙잡을 지푸라기도 없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습니다. 애들이 성관계 맺는 차원이 아니라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안 주는 중학생들이요. 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국 같은 상황에 이 조그만 교실에 누가 이런 걸 본다면 애들이 심지어 이걸 다 보고자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저 여러분의 책임인 거 아십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곧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너는 이걸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판에 이 사랑을 새겼으면 너는 너희 자녀들에게 길에서건 어디 갈 때건 설 때건 누울 때건 집에서건 계속해서 가르치라. 이 메시 미디어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채우라고 명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걸 온전히 이행하지 않다 보니 이 메시 미디어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저주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세대들까지도 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음란 가운데 말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짓말들 내 삶 가운데 들어온 것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 이 시간 거절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가운데 내가 반응하지도 않기로 작정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으면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을 다 드러내주시고 뽑아주십시오. 아니면 혹시 부모님들이시면 내가 진리가 아닌 것들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와 사랑으로가 아니라 세상 잣대로 세상 말들로 내가 가르친 거 있습니까? 애들한테 우리가 보는 열매가 이겁니다. 애들이 돈도 풍요하고 학력도 있고 세상으로는 그렇게 주눅들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비틀어지고 문드러지고 하는 것 전혀 상관없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저와 여러분의 사회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이 불쌍한 애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지라도 진리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세상 가치를 같이 가르치겠습니까? 그 열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거짓말들 지금 이 시간 조명해주신 것들 거절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 내 개인이 진리를 따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다른 이웃들과 친구들을 진리와 사랑으로만 대하겠습니다. 거짓말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결심하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